자, 이번에는 주어진 문제를 한번 최대항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진리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진리표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보았던 엔드로 묶여 있으면 되는 그런 회로가 되는 거죠. 하나 이제 예를 들었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최대항을 배웠으니까 최대항 관점에서 이 진리표를 보면, 최대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어떤 특정한 입력항을 5로 묶고 그 5의 결과가 0이 되게끔 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최대항을 이용을 해서 POS 형태의 회로를 만드는 거죠. 즉 5로 들어오는 입력을 있을 때이 입력이 0이 되면 이 각각의 0이 되는 항, 이 각각의 0이 되게 하는 항이 들어오면, 이런 항이 들어올 때 출력 결과가 0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POS 같은 경우는 or AND 회로이기 때문에, AND로 묶여 있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각각 항이 어느 거든지 최소한 하나라도 0이 되면 출력 결과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입력이 들어올 때그 출력 결과를 0이 되게끔 하면, 하려면 이 각각의 5항으로 묶여 있는 최대항, 최대항으로 묶어주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항상 0이 됩니다. 왜? AND로 묶여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회로가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 대해서 0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최대항을 이용해서 요 진리표에 해당되는 출력 F가 0이 되게끔 이렇게 회를 만들어 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항이 00으로 들어올 때 요것을 최대항을 이용해서 항을 표현해 보면 A over B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 0이 될 거고요. 01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는 A, B나 이렇게 하면 0이 될 거고, 세 번째는 A not or B 이렇게 하면 0이 될 겁니다. 이 말은 00이거나 00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는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는 01이거나 10이나 들어올 때 0이 되게끔 이렇게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 over B and A over B not 또는 A over B 이렇게 묶여주면, 이세 개의 인풋 중에 하나라도 들어오면 이 중에 한개 항이 최소한 한 개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0이 되는 그런 회로가 됩니다. 만약에 11로 들어오는 경우는 11이 각각이 여기에 대입이 들어올 때, 즉 AB가 11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11 10, 01 이런 식으로 돼서 이세개 항이 모두 다 결과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 F가 1이 되는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출력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출력 F의 결과값, 이 결과값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최소항으로 또 결과를 구할 수도 있고, 최대항으로도 회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소항을 가지고 회로를 만든다 그러면 SOP 형태의 회로가 돼야 되는 거고, 최대항을 가지고 회로를 만든다 그러면 POS 형태의 회로가 돼야 된다. 따라서 SOP 같은 경우는 먼저 AND로 항을 만든 후에 이거를 OR로 묶기 때문에 결과가 1이 되려면 AND에 있는 값이 어때요? 네, 그 중에 하나라도 1이 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OR로 돼 있는 항을 AND로 묶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0이 되게끔 하려면 이 5호로 보는 항이 0이 되게끔 항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비교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 관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반복해서 직접 펜으로 작성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작성하면서 최소항과 최대항의 개념에 익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의 최대항을 우리가 곱의 형태로 이렇게 묶여 있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POS라고 좀 그랬는데, 이 곱의 형태로 묶여 있는 거를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곱이라고 하는 거를 파이로 표현을 하고, 대문자 M을 이용해서 각각 항을 표현하는 이런 형태도 물론 더 간단한 표현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약식으로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SOP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사용을 했고, 최소항을 의미하는 small m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최대 항식을 진리표로 만들어 보고 논리식을 구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어진 식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파이로 돼 있고 대문자 M으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이 각각의 항들이 최대 항으로 표현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항들을 최대 항으로 표현돼 있으니까 M0, AND, M1, AND 대문자 MS, 3M, 5 이렇게 지금 POS 형태의 합의 곱의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M0가 제가 그때 최대항은 입력의 모든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걸 5로 묶었는데 그 결과가 0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왼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M0니까 000일 때, 교수님, M000인지 어떻게 알아요? 변수가 지금 3개입니다. A, B, C. 이렇게 3개로 주어졌으니까, 변수가 3개로 주어졌을 때, M0라는 이 0의 의미 때문에 000인 경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때, 0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0. 이렇게 진리표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쭉, 진리표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논리식을 지금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각각의 그 항에 대해서 이거를 최대항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대항을 0이 되게끔 5로 묶는 거니까 000은 A over B over C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001은 A over B over 0이 되니까 5로 묶였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C not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같은 방식대로 0, 1, 1은 A over B not over C no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not over B over C no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A not over B not over C no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POS 형태 합들의 곱의 형태로 쭉 붙여주면 우리가 원하는 진리표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논리식으로 표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최소항과 최대항의 관계,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최소항은 출력이 1인 항을 5어로, 즉 SOP로 나타낸 것이고, 최대항은 출력이 0인 항을 POS에서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우리 여러 번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최소항과 최대항은 상호 보수의 관계다. 관계를 나타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즉, 0은 1, 1은 0 이렇게 바뀌는 1이 되게끔, 지금 1의 보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인풋을 봤더니 A, B, C 세 개인 경우에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의 입력이 세 개가 있는 거죠. A, B, C 세 개가 있는 거고 출력은 F인 그런 회로인 거예요. 자, 그런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때 진리표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그 항을 우리가 최소항으로 또는 최대항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소항은 1이 되게 하는 거고 최대항은 0이 되게끔 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000은 최소항인 경우는 이것이 돌아왔을 때 엔드로 묶여서 결과가 1이 돼야 되니까 A나 B나 C나 이렇게 하는 거고 최대항은 5로 묶여서 0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그대로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니까 A, 5, B, 5, C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하면 같은 입력항에 대해서 최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최대항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다 근데 관점이 최상은 1로 1이 되게끔 항을 만드는 거고 최대항은 0이 되게끔 항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항들을 최상을 이용할 때는 5로 묶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엔드 5 회로가 되는 거고 최대항은 0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엔드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POS 형태의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관계를 보면 요거를 볼까요? 여기 보면 임의의 최소항 B가 있을 때 이 얘를 갖다가 낫을 붙여주면 드모르강 법칙이 적용이 돼서 그죠? 각각의 항을 부정을 취하고 엔드를 5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드모르강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요 결과가 나왔어요. 따라서 M과 M 지금 3죠? M3는 뭐와 같냐면 얘와 같고 또 반대로 M3는 얘를 부정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금 쭉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기타 이제 이런 그 앞에서 살펴본 최소항과 최대항으로 어떤 결과를 살펴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리고 그의 관계들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